그 내려주고 우리가 이 안쪽으로 가, 들어가는 그런 자세 필요합니다. 네. 자, 그쪽으로 던지는데요, 장혜지. 네, 이거는 들어오는 뛰기 때문에요. 네. 라인, 속도 다 중요합니다. 자, 이쪽 라인을 별로 많이 안 썼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번 핸드 그렇죠. 마지막 스톤 끌고 와야 돼요. 두 선수 함께 스위핑합니다. 안으로 밀어넣죠. 앞에 좋아요. 가야 됩니다. 앞에 가가면서. 앞에 돼요. 자, 방향은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가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차 좋았어요. 네. 끝까지 우리나라 선수들 멋진 샷으로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러면은 캐나다가 뭐 스톤 하나 남아있지만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완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네. 때려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자, 캐나다가 저걸 무리해서 빼내려고 하다가는 자신의 스톤들이 나갈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혜지. 차이로 45m 밖에서 집어넣습니다. 네, 이번에는 굉장히 스위핑이 좋았습니다. 끝까지 스위핑을 하면서 끌고 오는 모습 네, 좋습니다. Because if you throw hack, it'll only kiss this one here. We should still be two. 1-3 점차. 네, 지금 캐나다 양쪽에 문이 열려 있어요. 자, 여기서 실수하면 대한민국이 득점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신의 스톤 이용해서요, 빨간 노란색을 밀어내는 샷을 선택했습니다. 자, 일단 강도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고요. 자, 시레드 캐나다의 라스트 스톤입니다. 대해서 만회해야 하는데 어제 경기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지금 스톤은 6개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어제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이제 마지막 엔드에 넉 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2점밖에 따지 못하면서 패하고 말았는데 지금도 다시 한번 넉 점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후공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대량 득점. 정말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렇지만요. 스위스전에도 마지막에 4점을 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합니다. 집중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물러설 곳 없습니다.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캐나다의 선공으로 8핸드 시작합니다. 와이너이! 지금 속도와 라인을 같이 맞추면서 스위핑하고 있어요. 앞을 보면서 스위핑을 하거든요. 네, 저런 모습 조금 캐치해서 우리 선수들도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휘어져서 이번에도 거의 완벽하네요. 네, 완벽합니다. 네. 한 치의 오차도 없네요. 정말 스톤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엄청나네요. 네, 좋은 선수입니다. 네. 자, 우리도 방금 전 하지만 우리 스톤 앞에서 자 우리는 또 그 앞에 쌌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쌓는 것도 좋지만요 네. 살짝 밀어서 지금부터 유격을 좀 더 벌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제거할 수 있게요. 네. 예. 툭 치면서 좀 벌려놓는 그런 샷이 필요합니다. 비세요. 자 갑니다. 대한민국의 이기정. 클린. 클린. 자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네 앞이 잘 봐주고 있어요. 네. 조금 강하게 밀어내야 되는데요. 네. 툭. 가야 됩니다. 툭 거들어야 돼요. 툭. 아 너무 정타네요. 네. 너무 정타로 맞았어요. 네.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이스. 살짝 믿겨 맞아서 옆으로 벌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네 아니라 이렇게 갔었어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네요. 또 유정 선수도.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 하고 나면 네. 버스는 가면 놓칩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번 이쪽 저쪽 다 열심히 다 봐야 돼요. 자, 이제 세 개씩의 스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4득점이 필요합니다. 지금 1, 2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